2024년 3월 11일 월요일 깜짝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김현진의 얘기. 장소로 장콜로 출근하여 직장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지하 2층까지 도착했다. 옥지사 내 혼 다 인사하며 나는 인사를 들으며 애쉬의 형 쇼핑백 위 종이 찍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반복만 했다. 근짐섭이한테 이 쇼핑백을 넘기려다가 떨어뜨렸다. 그 순간 근짐섭 씨는 내를 찍는다. 내 쪽으로 이 새끼가 책상 가설시키나. 입금못이 10세기 라고만 속으로 넘어까지 했다. 어쨌든 난 근진섭 씨 10세기다. 오늘 파악이라고 4년간 파손의 지름길이다. 점심은 김치찌개, 상추고추기, 나물, 오친 등 먹고 어두운 반찬은 상을 찡그려 먹었다. 다시 일을 했다. 이번엔 누군가 내려찍는 소리를 들어가며 도망가듯이 버스 타고 탔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김현진의 일기. 우흑 시부른 야근 광고를 만드시네 왕금이 씨. 아주 별로다. 오늘 끝.